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프렌 이슈의 이윤영입니다. 제11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에 더불어민주당의 장선배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신문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서 3선의 도의원으로서 제11대 충북도의회 수장에 당선된 그가 충북의 의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피프렌 이슈에서는 신임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을 직접 모시고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 등 여러 가지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귀한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당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동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에 의장에 당선됐고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감사드리고요. 또 피프렌 이슈에 먼저 이렇게 도민 여러분들께 네. 감사 인사드리게 돼서 저도 행복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 중요한 시기에 도의회 의장을 맡다 보니까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먼저 이제 충청북도 도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신 걸로 알고 예. 있고요. 또 그동안 의회가 여러 가지 책무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해왔기 네. 때문에 이번 우리 11대 의회는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의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그 감사함도 있지만은 네. 책임감이 많이 있고 소명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초심의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제 3선의 도의원이십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의장 선거에 도전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이제 그 9대, 10대 의회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지만은 네. 국민들이 생각에는 의회가 기대만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저라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렇게 그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구나. 네. 그래서 우리 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0대 9대 의정 활동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필요한 그 생활 밀착형 연구와 정책 대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네. 마련하는데 이렇게 나름대로는 네. 이렇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을 의회 전체 전반적인 의회에 착근시켜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 활동을 해왔고 이번 의회도 그렇게 이제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갑시다 이렇게 네. 제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대, 10대에서 쌓아온 여러 가지 경험, 그리고 그 무게감을 가지고 이제 3선의 도의원으로서 또 도의장으로서 충북도의회를 이끌어 나가실 텐데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미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 경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때 박문희 의원과 양자 대결을 펼치셨는데 네. 이것이 뭐 사실상 의장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네. 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때 본인이 좀 선출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지는 못했고요. 예. 그 박문희 의원님이 그 구대의회 때 열심히 또 의정 활동을 하셨고, 네. 의원님들한테도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다고 이렇게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당시에 그 후보 경선 장면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다른 의원들께서 이렇게 두터운 신임을 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는 제가 9대, 10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도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조례라든지 그 영구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라든지 네. 그런 그 도민들을 위한 연구 개발을, 정책 연구를 열심히 해왔다, 이런 네. 평가,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해주신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의회 운영에 대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의회 운영은 그 선수가 기준이 돼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삼선 의원님들이 전반부에 의장을 해 주시고 또 재선 의원님들은 이제 후반부에 후반기 의장을 이렇게 맡아 주시면 의회 운영이 안정적으로 네.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정말 선거운동이 치열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맞습니다. 선거운동 과정 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장선배 의원께서는 예. 무려 16년 만에 무투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세우셨거든요.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너무 편하게 의원 되신 거 아니십니까? 예, 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 그렇죠, 많이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예. 그 당초에 그 상대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네.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셨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날 후보 등록이 5월 24일, 25일이었었는데 네. 25일 날 오후에 예. 그 후보 등록을 해주셨어요. 상대 당에서.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거 준비를 이제 하다가. 중단한 상태고 네. 그래서 선거 등록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부랴부랴 선거운동을 했고 준비를 했고 네. 또 이제 근데 선거운동은 정작 하나도 못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선거 등록 기간과 선거운동 개시일은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사후에 등록하신 분이 예.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등록만 하고 또 예, 바로 사퇴를 예, 하셨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은 중단하라 이렇게 공문을 주셨고 예. 그래서 그 선거운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신 이제 그래도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지역을 같이 돌면서 네. 주민들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네. 또 선거 후에는 네. 또 좀 제가 또 죄송한 마음이 또 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거리 인사를 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네.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법상 무투표 당선일 경우에는 선거운동이 못하게 돼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지역민들을 접할 기회가 없게 되고. 예, 그래서 예. 이번에 안 나오는 거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아, 그러시군요. 또 이제 선거 용지가 이제 배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어르신들은 예. 나중에 만나면. 아, 된 거냐 안 된 거냐 나 또 그렇죠. 찍으려고 했는데 네. 당신 이름이 없더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소리를 한동안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 아시는 분도 왜 투표용지 안 주냐고 네. 선거 당일날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는 이제 16년 만에 네. 이런 무투표 당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장 선배 의장님만 이렇게 기록을 세운 게 아니라 이 또 아주 놀라운 기록을 하나 더 세우셨더라고요. 예. 형님께서 예. 증평군 의회 의장에 또 이렇게 예. 당선이 나란히. 예. 그러니까 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의장에 당선되는 것이 저희 뭐 지방자치가 생긴 이후에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 1995년도에 이제 지방의회가 다시 그 부활됐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정말 가문의 영광이실 것 같아요. 예, 저희들 예. 영광이고 또 가문의 영광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만큼 또 잘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 관심을 받고 예. 또 주시 대상이 되니까 네. 열심히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담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었어요. 형제 예. 의장.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형제가 다 정치 쪽에 이렇게 예. 입문하게 되셨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다가 네. 2004년도에 진천음성 증평계산 중부 4군에 작고하신 그 김종일 국회의원님이 네. 17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셨어요. 예. 그 당선된 후에 보좌관으로 이렇게 좀 같이 일 좀 하자 이런 제안을 받고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자 생활을 정리를 하고 네. 어렵게 이제 그 입문을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원래 김종률 국회의원과 예. 좀 인연이 있으셨나요? 예, 저하고는 예.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같이 좀 도와달라. 또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지역 실정을 좀 알고 예, 네. 또 이제
감각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같이 해달라 이렇게 해주셔서 예. 저도 이제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네. 그걸 이제 고심 끝에 네. 이제 정리를 하고 같이 이제 기자 생활을 하게 됐 아니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정치 활동을 하니까 형님이 증평에 계셨었는데 네. 그 때마침 공교롭게도 거기가 선거구예요. 저희들 선거구. 아, 김종육 네. 대표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형님이 이제 저를 도와서 지역 활동을 같이 해주신 거죠. 그때부터. 네. 그래서 아마 저 때문에 정치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네. 그랬던 네. 것이 형님께서도 지금 삼선의 예. 군의원이 되신 예. 거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지역 활동을 하시다가 2010년도에 네. 이제 그 저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사는 청주 용암동 영운동 선거구에서 출마를 하게 됐고 네. 또 형님은 저 그 살고 계시는 증평에서 증평 군의원 출마를 하신 거죠. 아, 예. 그래서 같이 당선이 됐고 네. 지금까지 이제 삼선 같이 당선이 됐고 네. 똑같이 이제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예. 형님께서 야 우리 동생 덕에 정치하기 잘했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괜히 이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그러시네. 어떤가요? 어떤 입장이세요?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역할들을 하시니까 네. 그런 보람도 있지만은 네. 또 어려움도 많이 있으시겠죠. 네. 말하지 않는 어려움들도 많이 네. 있으실 텐데 여하튼 나름대로 보람 그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그만큼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네. 지역 주민들도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니신가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히려 형님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됩니다. 서로 든든한 어떤 동지가 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제가 나이가 어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형님이 연륜이 있으시니까 예. 인간관계, 사회생활 또 이제 그 지역 발전에 네.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 네. 저로서는 이제 든든한 후원자, 네. 형님이 제 후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저 앞서 이제 정치계에 처음 발을 들인 네. 것이 이제 김종류 국회의원 작고하신 네. 원내 보좌관으로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또 이시종 지사와의 인연이 또 새삼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 당시에는 또 이시종 지사께서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생활하셨고 네. 우리 도의장께서는 그 당시에 이제 보좌관으로 여의도 네. 생활하셨다고 들었어요. 같은 시기였다고요? 네, 같은 시기입니다. 그때 예.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 후에 네. 이제 어려웠던 때죠. 그때 이제 이시종 지사님께서는 이제 충주시장을 마무리하시고 네. 17대 초선 국회의원에 이제 도전을 하셨고 네. 이제 제가 모셨던 김종열 의원님께서도 이제 중부 4군 네. 거기서 이제 그 출마를 하신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생활은 같이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를 좀 회고해 보면은, 우리 그 충청북도는 8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때. 비례대표까지. 네. 네. 그래서 작은 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들이나 다 같이 한 식구처럼 이렇게 지냈던 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현안들,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특히 이제 생각나는 게, 중부 내륙 철도. 네네. 그때 많이 시작하고 많이 이제 노선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네네. 많이 했고. 세종시 원안 네. 추진 그 부분도 많이 했고. 그러고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세종시를 이제 바꾸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안 사수 노력들을 많이 기울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네. 의견을 나누고 어떻게 할 건가 상의를 하고 수시로 그랬죠. 네. 이시종 지사님은 지금도 일을 많이 하시지만 그때도 의사당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네. 그때도 제 기억에는 그때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워낙 적은 예. 분들 8분밖에 안 되는 지금도 8분 그렇긴 마찬가지입니다. 합니다만 이제 워낙 도세가 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더욱더 똘똘 뭉치는 예. 그런 계기가 됐고 그리고 그때 당시 예. 이제 소속도 열린우리당으로 같은 소속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같은 공유할 수 있는
정책 현안들 예. 또 지역 현안들은 모두가 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의식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 같이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예. 도지사와 도의장으로 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과의 어떤 관계 설정 예.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 지사하고 의장하고 같은 당 소속이니까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조금 이제 못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사와 의장의 당적의 그 관계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그 관련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의회나 도나 도민 행복을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네.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을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네.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은 수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볼 때는 그것이 큰 견제와 감시를 못할 수 있는 그런 저 여건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기본적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충실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애시당초 의회 들어올 때부터 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지금까지 가지고 예.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년 전에 한솥밥 먹던 그 예. 정과 끈끈함이 있는데 예. 뭐 이제 집행부에서 어려운 예. 사안 가져와도 이게 그게 예. 눈에 밟혀서 이게 쉽지 않지 않겠냐 예. 뭐 견제나 감시는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 예. 정리는 어느 그 사회나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네. 그 정리를 앞설 수 있는 것은 규정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이 정리를 앞설 수는 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영역, 네. 공공의 가치를 그 지향하는 곳에서는 그런 사적인 정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것이 이제 공공의 영역이 아니고 다른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뭐 개인적인 정리가 네. 있을 수가 있겠죠, 분명하게. 예. 그렇지만 이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민주주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목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의회 네. 그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것도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특정 사람 몇몇 사람 아니면 개인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의 이익,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네. 의정 활동이 시작이 네.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11대 충북도의회 의정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실 생각이십니까? 그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도민들이 기본적으로 만족 수준은 많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이제 더디게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가 도민들께서 변화를 이런 상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적폐라든지 민생을 외면했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해라. 그리고 네. 미래에 대한 그 대안을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신 네. 결과라고 선거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의정 활동 방향을 몇 가지로 좀 그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그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생산적인 의정 활동이 되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은 그 지금까지 그 해왔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낮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네. 그 도민들을 위해서 한 일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1차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그걸 떠나서
집행부와의 생산적인 관계를 설정을 해서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에 좀 더 접근하자. 네. 그것이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민생을 챙기고 도민들이 네. 어려움을 해결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네. 의회가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서 개입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되겠고 또 민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나 정책 네. 이런 부분들은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네. 처리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도민들과 함께 소통해서 도민들이 신뢰를 받는 네. 그런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과의 소통 부분이 큰 과제입니다만은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네. 실제로 말처럼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기 쉽지 않듯이 도민들과 소통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하튼 의회의 문을 열어놓고 도민들 그 말씀을 많이 듣고 네. 또 비판도 많이 듣고 하면서 도민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네. 기울이려고 합니다. 또 의회 내부에서는 또 야당 의원님들이 목소리도 이렇게 경청하고 그분들의 제안, 대안도 이렇게 스스럼없이 받아들여서 네. 이렇게 그 의정활동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원구성이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네. 도의장님 선출되셨고요. 부의장 2석 그리고 네. 상임위원장 6석 가운데 5석을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독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소수당에서 반발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집권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의장과 네.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조례에 의원 수를 비율로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분의 의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6분이고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4분이신데 네. 저희들이 한 석의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당이 독선 그렇게 다 독식한 아니다. 것이 아니 독식한 것이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네. 저희들이 원구성 과정에서 최대한 그 소수당을 배려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실례로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이렇게 배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희망하는 의원이 많이 차 있을 경우에 네.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옮겼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불만 사기도 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신청한 대로 다 네. 그거는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대로 다 신청한 대로 이렇게 다 배정을 해드렸고요. 네. 또 예결위원도 4명 중에 두 분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편성을 네. 해드렸습니다. 50%인데 전체 예결위원이 13명인데 그걸로 보면 다 많이 배정을 해드린 거죠.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최대한 배려하자. 네. 그래서 같이 함께 네. 의정활동을 함께 가는 동반자 역할 네. 그것들을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네. 생각들을 의원님들께 많이 말씀드렸고 네. 그것을 수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음 속으로는 이제 크게 그렇게 불만 요인은 없으실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존재감이 없으시니까 존재감을 밖으로 이제 표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많은 배려가 있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배려를 최대한 저 입장에서는 배려를 해드렸고 네. 앞으로도 최대한 배려하면서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게 네. 하시고 그분들의 훌륭한 의견이나 정책 이런 것도 같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들께도 시간 나는 대로, 네. 기회 닿는 대로 그런 제가 주문을, 네. 요구를 많이 드립니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또다시 지금, 예. 요구하고 있는 것이 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좀 완화해달라, 예.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4석밖에 안 돼서, 예. 5석은 돼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조례를 개정해주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 이런 주장을 계속하시고 계시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네. 부분인데요. 지금의 운영 조례를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다수당이었을 때, 네. 2004년, 14년도에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5석으로 구성 요건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5석인데, 네. 지금 이제 이번 선거 결과 4석에, 4석으로 5석에, 예. 못 미치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과연, 운영위원회 교섭단체 조례를 개정해서 교섭단체로 인정해야 되는 거냐, 네.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냐, 그런 그 내부적으로 논란을 많이 빚었는데요. 네. 기본적인 생각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지금 5석인데 4석으로 바꾸면은, 네. 나중에 3석의 의원이 나오면 3석으로 또 바꿔야 될 거냐? 2석 나오면 또 2석으로 낮춰야 될 거냐? 그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네. 상황에 맞춘 기준의 변경은, 네.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국 광역 시도의회의 교섭단체 조례가 5석으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교섭단체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타당하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타당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비근한 예로 이제 그 국회를 보더라도 국회의 평화당하고 정의당이, 예. 같이 합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게 이제 타당하다면은, 인원을 줄이는 게 타당하다면은 국회도 인원을 줄였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인원은 줄이지 않고 다른 당이 이렇게 연합해서 평화 정의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그 교섭단체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를 저희들이 낮추지 않더라도, 네. 비교섭단체로서 서로 협의하고 서로, 네. 이렇게 상의하는 그런 구조는 더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1대 의회 의원 구성을 보면, 네. 재선이나 3선 이상의 의원이, 네. 8분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들이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재선 의원님, 삼선 의원님들이, 네. 32분의 의원 중에서 이제 11분, 3분의 1 정도는 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초선 의원님들인데, 그 중에서도, 시군 의회에서, 네. 의장까지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의원들로 활동하신 분들이, 한 8, 9분 되십니다. 네. 그래서, 초선 의원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의정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초선 의원님들 중에서 전문적인 분야에서 능력을 갖추신 분들, 또 여러 가지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의회는 좀 다양하게 좀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재선 이상 그룹, 또 그 시군 의회에서 의정 경험을 가진 그룹, 또 경험이 없는 초선 그룹, 이렇게, 네. 3개 그룹으로 3분의 1씩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초선 의원님들은 또 그만큼 또 의욕이 많으시니까, 네. 그 경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의욕으로 이제 커버하시고, 또 이제 같은 상임위 내에서도 재선 의원님들, 경험이 있는 분들, 초선 의원님들이 섞여 있으니까, 네.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시면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그 걱정들은, 네.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저희가 지난 10대 도의회를 돌아보면 예. 정파 간 갈등, 대립으로 예. 많은 그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샀습니다. 예, 특히 수혜 속의 외유, 예.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까지 남아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자정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예. 그 작년 7월이죠. 이맘때인데 그 외유를 이제 수혜 속에 나가서 또 이제 즉시 귀국을 안 하고 네. 또 오면서도 이제 레밍 발언으로 네. 그 상처난 그 국민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헤집어 놓는 그런 그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도의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때도 많이 이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수해 현장에 가서 네.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제되어야 되겠다. 의정활동이 정제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도덕성이라든지 책임감,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의원 개개인의 그 역할에 맡겨야 되지만은 의회 내에서도 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이제 그 의원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방망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잘못했으면 그만한 상응하는 네. 처벌을 받고 또 자기가 반성하면서 또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는 그런 그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뭐 그 해외 연수라든지 네. 또 뭐 여러 가지 그 다른 지역의 그 연수 활동을 다니는 그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예. 그 도민들이 보시기에 아 저게 뭐 연수냐 놀러 가는 네. 거냐 네. 이런 그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실제로 사전에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이행하고 네. 또 사후에도 그렇게 보고하고 그것이 정책이나 시책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일련의 체계를 이렇게 네. 갖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도민들께서도 아 저는 꼭 필요한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네. 그런 그 체계를 좀 갖춰 나갈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연수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많이 나가서 보시고 그만큼 느끼시고 우리 의정 활동에 그것을 펼쳐 나가는 걸 바라는 것이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좀 더 네. 짜임새 있게 주민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만큼 투입 대비 산출 효과를 낼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의 그 자정 노력 그리고 계획. 면밀한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세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사후적으로도 또 우리 의정 활동도 다 공개하고 출결석도 다 공개하고 예.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의정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알 수 있게 네. 공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의회의 그동안의 현안 중에 하나가 의회의 어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예. 의원 보좌관 제도라든가 예. 또 인사권의 독립 같은 것을 꾸준히 예.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아마 의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이제 그 좀 그 연구를 많이 하는 의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벽에 부딪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자료 수집에서부터 네. 분석에서부터 예. 그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시키는지 뭐 이런 부분까지 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보좌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으로 의회가 실제로 지방자치를 그 리드하고 네. 그 지방자치를 이끌려면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노력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그 풀어놓지 않고 있고요. 또 국민들, 도민들께서도 야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이제 지금까지 내보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설득하고 필요성을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의 전체가 어느 정도 그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해서 네. 적어도 공동 보좌관제 정도 이제 개인 보좌관은 아니지만 예. 공동으로 연구하고 네.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살아오신 이야기들 또 의정활동 방향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눠봤습니다.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잘 이끌어 나가셔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네. 반드시 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시간을 정리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북도의회에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신 그 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정치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한 발짝 한 발짝 우리 도의회가 앞장서서 묵묵히 걸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저희 도의회에 대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비판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는 부분도 많이 그렇게 감사히 받겠습니다. 항상 우리 도의회가 열려 있습니다. 도민께서 찾아주시고 애써 격려해 주시고 질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도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나갈 생각입니다. 끝까지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의 이 초심 잃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 충북 도정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장선벽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임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눠봤는데요. 여야가 바뀐 11대 충북도의회가 집행부의 조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의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요. 진흙탕 자리싸움이 아닌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환골탈태한 충북도의회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플앤 이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